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새해 2021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2021년 예, 너무 잘 흘러가고 있죠? 저도 이번 주부터 다시 가게 오픈을 했고요.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꼭 남기고 싶었어요. 2021년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내년 2022년이 되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별건 아니지만 이번 주 새로 시작하는 가게 브이로그를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뷰티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열심히 지금 물건을 사서 공동구매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음 주쯤에는 한번 공동구매에서 질문하신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6년 정도 건물한 샌드위치, 카페테리아라고 하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틀맘에 단조롭지만 카페테리아, 샌드위치 샵의 일상 남겨보고요. 저희 동네 또 기록도 남겨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애틀맘의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머리 신랑 누아로 하고 남은 걸로 다시 했거든요. 색깔 예쁘죠? 점점 고급스러운 색깔로 되는 것 같아요. 표현력이 없어서 이것밖에 말을 못하네. 오늘 한 4시간 정도 러쉬 루아르로 염색을 한 상태고요. 제 느낌은 그래요. 이게 어떤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써본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색이 이렇게 확 머리를 바꿔놓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조금 더 루아르가 차분한 색깔, 좀 차분한 갈색으로 또는 차분한 검정색으로 머리를 전체 톤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약간 고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황금색을 원하시는 분은 브라운으로 가시고, 네, 저는 사실 2주에 한 번씩 다른 두 개도 사서 2주에 한 번씩 해보려고 해요. 천연 염색이기 때문에 자주 한다 그래서 문제되는 거 없고, 새해 되면서 마스크를 두 개 같이 쓰기로 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두 개 같이 쓰는 게 훨씬 숨쉬기가 편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난이퍼 너무 답답해서 잘 못 써서 얇은 거 썼었거든요. 새해가 되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이 못생긴 미모도 가리고 좋죠. 근데 훨씬 편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위로 올리면 안경 설이 생기는 것도 덜하고 좋더라고요. 오늘 메뉴, 점심 메뉴 미리 준비하고요. 손님이 없어서 마스크 빼고 살짝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가 뒤쪽 주방 작업 공간이에요. 여기서 뭔가 가지러 왔다가 또 뭘 가지러 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앞에 와서 내가 뭘 가지러 갔지? 또 생각하고 뒤에 가고, 정말 이런 하루에 한 10번 가게에서 일하면 10번 정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중년 건망증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세틸 L 카르니틴이라는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이가 40, 50 넘어가신 분들 곰국 한번 안 태워본 분들 없죠? 다 태워먹고, 저도 아주 뭐 굉장히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냄비가 한 1년에 한 번씩 새로 살 정도인데, 이거는 뇌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실제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그 재벌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치매로 되게 고생 오래 하셨는데, 그분이 먹는 약 리스트 목록에 보니까 이 약 있더라고요. 약 이름은 아세틸 L 카니틴. 인터넷에서 구글에 서치하시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씩 먹고 있고요.
미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영어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계산하는 데 필요한 숫자 정도의 영어와 그리고 그 분야, 저 같은 경우는 음식 장사니까요.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재료들 또는 샌드위치 이름들, 핫푸드 이름들, 그런 거 정도 알면 될것 같아요. 아침 메뉴 중 가장 간단한 거죠? 에그, 베이컨, 그리고 브레드 한 가지. 콜링 오더가 들어와서 사진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점심 메뉴 중에 가장 간단한 게 클럽 샌드위치 같아요. 가격 대비 가성비 짱이죠? 베드부르고 웬만한 분들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햄, 베이컨, 터키가 들어간 샌드위치.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분들이한테 가장 맞는 샌드위치라면 파니니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파니니 빵 안에 치킨 또는 햄, 터키 원하는 재료들을 다 넣고 만들 수 있고요. 또 파니니기에 꽉 눌러서 따끈따끈하게 먹으면 정말 든든하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애틀맘 화이팅! 이 모자는 제 영상에 있는 세탁소 하시는 언니가 만들어주신 모자예요. 깔끔하고 예쁘죠? 화이팅! 카드를 줄때 휴지로 카드를 짚고 주는 거고요. 손세덕집 앞에 변수삼실에서 준 거예요. 손님도 따끈하고 저도 한명갈 때마다 또는 한명 카드 받을 때마다 손 닦고 마스크하고 그래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어떡해요? Life goes on. 채워야 되고. 가게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끝나고 바로 그냥 집에 갔는데 요즘은 이빨 닦고 세수하고 옷도 갈아입고 갑니다.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마트를 들를 때가 있는데 어느 날 마트에서 아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정말 그 고무줄 머리에 꿰죄죄한 신발에 기름 냄새 풍기고 갔더니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아, 글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이었 는데도 그렇게 쳐다보니까 왠지 모르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깔끔하게 출근 복장으로 다시 갈아입고 갑니다. 저는 미국 가서 향수는 쓰지 않지만 이렇게 트레이드 조의 미스트를 얼굴에도 뿌리고 그냥 머리에도 휙 한번 뿌리면 촉촉하니 괜찮거든요. 제가 재구매하는 트레이드 조 상품입니다. 퇴근길에 러쉬 매장에 들렀습니다. 공동구매 물건들을 사려고요. 러쉬 헤나는 러쉬 매장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저는 모로브 조지아에 있는 러쉬 매장에 다녀왔고요. 러쉬 헤나의 브론과 루아르 제가 싹 쓰리해왔어요. 그런데 깎아주지도 않고 선물 하나 안 주네요. 공동구매 힘들지만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하루 종일. 비가 주룩주룩.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하루의 브이로그를 한번 남겨보고 싶었어요. 새해 첫 주에. 2021년 첫 주가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줄 단단히 챙기고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애틀란타 애틀맘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